세계적으로 질병을 치료하여 기적의 물이라고 널리 알려진 신비한 물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요 방송사에서 여러 차례 방송한 세계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신비한 물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일의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포데의 물, 인도의 나다나의 물, 일본 하타 천령수 등입니다. 대한민국에도 놀라운 샘물이 있습니다. 해적 800m에서 추출된 하늘 샘물은 반도의 해양 심층 수입니다. 바다에 인접한 지하 화강 안반 800m 깊이에서 올라온 미네랄이 풍부한 신비의 천연 안반 수입니다. 이 신비한 물은 그 맛은 짜고 씁니다. 성분 분석 결과를 인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미네랄을 1리터당 13,000mg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하는 세계 요소의 해양 심층수를 압도하는 이온수로 판명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체내에 부족해지기 쉬운 칼슘과 마그네슘은 물론 아토피, 피부염 등 과민성 피부질환을 신속히 진정, 개선시키는 염소와 이산화황을 비롯 규소 등 다양한 천연 미네랄이 대량으로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1년에 개발되어 현재까지 펜션의 수영장수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고객들의 위염, 아토피, 피부염, 백선, 건선, 습진, 부종, 발톱 부종, 비염, 두피질환이 치유되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물론 심지어 벌, 모기 등의 해충 상처에도 신기하게 치유 효과를 보입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던 하늘샘물 펜션 이상도 대표는 퇴직 후 기도 끝에 이 물을 발견했고 평생을 고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로부터 신비의 이 해양 심층수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청이 쇄도하여 결국 2015년 4월 7일 특허청으로부터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로서 특허 제10에서 151만 1699호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화장품 및 피부질환 치료제로 개발하여 출시 예정이며 프랑스 등의 선진국이 자국의 해양 심층수를 위약품으로 개발하여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위약품 및 화장품으로 엄청난 물량을 수입 사용 중인 추세에 맞춰 위약품으로의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독보적이고 세계적인 전해의 치료 성능이 있는 이 신비한 물을 위약품으로 개발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을 창출하고 수출로 국위를 선양하는 데 뜻이 있는 제약사들과 전문적인 개발사들과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서 상생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